자, 지금부터 우녹스사의 라인 미시 시리즈인 XF135 오븐과 XL135 발효기에 대해 사용 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꽂아 놓으시면 오븐과 발효기가 있고 오븐의 그 액정에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 보시면 000 셀렉트 마이너스 플러스 스타트 스탑 버튼 그리고 물방울 매뉴얼 스팀 버튼 프로그램 저장 버튼 오븐과 발효기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오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븐에 보시면 시계 그림 옆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셀렉트를 한번 누를 때마다 온도계 그림에 불 들어오고 물방울 그림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처음부터 시계 그림에 불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셀렉트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초기 설정인 180도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원하는 온도까지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셀렉트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스팀, 물방울 그림 스팀 버튼인데 설정은 항상 OFF, 오프에 꺼져 있고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20%, 40%, 60%, 80%, 100%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5분이 삐삐 소리와 함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맨 우측에 보시면 5분과 발효기 선택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발효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그 액정은 다시 초기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시간 온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발효 시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온도 셀렉트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온도계에 불이 들어오는데 최고 온도 50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내에서 온도 발효기의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30도에서 32도 사이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2도 때 그 내부의 발효기의 그 습도는 대략 97% 정도의 그 습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발효기가 동작을 합니다. 발효기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시기에는 이 디스플레이에 따로 표시는 안 되고 온도 변화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